박사님 있잖아요. 네. 나무 가지하고 있잖아요. 네. 줄기식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직통 길이 있고 옆으로 나가는 이제 창고식으로 있잖아요. 네, 있죠. 막 그냥 그 그리고 네. 또 때로는 이제 그쪽으로 거미줄 같이 이제 또 다른 길로 가는 걸로 되어 네. 있어가지고 아 많죠. 예, 물폭탄 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바닷물이나 한강물을 끌어다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물은 다 전도 속에 있으니까 다 어디든지 갈 거 아니에요. 네. 흘러가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. 네. 그런 방법이 이거 막 방문 대처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우리가 그것보다는 찾는 게 훨씬 아니, 정부가 찾려고 하는 일단 하나 찾으면요 일단 물폭탄으로. 뭐 뒤집어 쓰게 만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설명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. 행주대교 있죠. 행주대교를 새로 만들었어요. 근데 이제 그때는 오래됐어요. 내가 현직에 있을 때였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조각을 박잖아요. 박는데 빠졌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 그 회사가 돈 상당히 물어냈어요. 조각이 빠지니까. 그래서 그 나우정한 사람 보니까 그때 잘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. 보니까 거기 땅굴이 지나가는 거예요. 예. 네. 그래서 어떻게, 어디까지, 그 중간중간에 또 문이 다 있어요, 그 사람들이. 그 사람들은 아, 땅굴 파는 연구소도 있고, 땅굴 파기 위한 연구소도 있고, 역대책을 하는 연구소도 있습니다. 그 사람 우리보다 지금 과학기술자들이 정부에 더 많습니다.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자 이공계통은, 아, 공무원에, 내가 알기로 공무원에 과장급 이상은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제가 왜 그걸 아는가 하면 오래전에 아, 그 친구가 서울공대 저 항공학과 나왔어요. 그 상공부 있는데 어디로 간대. 그래서 왜 아, 편하고 좋은데 거기 있지 않고 그러느냐.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? 아이 여기 이공계통은 개장도 안 됩니다. 있어봐요. 이것이 바로 그때부터 이제 전 대통령 때 그렇게 했죠.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? 따지 저처럼 이렇게 따지는 사람 제일 싫어요. 그렇죠? 따지면 지게 돼 있어요. 저 공산 이 논리에서도 지고 행동 모든 면에서 따지면 지게 돼 있습니다. 저 종북 좌파는 그렇죠? 그러니까 따지는 사람 제일 싫어하죠. 따지는 사람 누가 따집니까? 이공계통이 주로 잘 따지죠. 아주 싫어요. 그래서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. 박근혜 대통령도 이공계통. 아까 신분이 여기 현장 왔다.